자, 몰랐어서 죄송합니다. 사과하러 갔다 면박만. 세상에 이런 일이 점점점. 금융위 재직 때 비위 적발된 이후에 유재수 이분이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잖아요. 영전했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때 유재수를 비위 감찰했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유재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합니다.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. 이 특감반원 A씨가 유재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. 유재수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나에 대해 감찰하고도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어요? 아직 저 부처의 일선으로 저 원대복귀 안 돼 있어요?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감찰 대상에게 되려 몸 낮춘 수사관, 유재수의 위상을 상징하는 방징 아니겠습니까? 현 정권 실세 비호 의혹은 더욱 작아져만 갈까요? 커져만 갈까요? 그러니까 유재수 사건이 이게 지금 간단치 않게 폭발력 갖는 게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? K스포츠, 미르재단이 이런 불법적인 압박에 의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막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. 지금 유재수라는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유재수라는 사건에는 유재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국으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윗선이든 옆선이든 무언가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,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우리가 드루킹 사건만 보더라도 드루킹 사건이 아 정말 여론을 그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한 정말 반민주적인 사건인데 김경수라는 지금 이 정권의 가장 실세림 툭 튀어나오면서 엄청난 예, 파장을 일으켰죠. 파장을 일으켰죠.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당선 무효형을 지금 20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요. 재판 중이고, 예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유재수 이름에 아하.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 아닌 지금 뭐 이야기에 나온 뭐 친문의 핵심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그 윗선이 나오든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K스포츠재단, 미르재단에서 최순실이 튀어나온 것처럼 어떤 이름이 튀어나올지 우리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려스럽다.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.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정 교수가 말한 합리적 의심에 국민들이 지금 관심사입니다. 그래서 이건 어디로 튈지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를 할 겁니다만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굉장히 대형 폭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유재수라는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안 그래요? 아, 본인 비위를 감찰한 청와대 특감반원이 국회 찾아왔는데 당신 아직도 청와대에 있어요? 아직 원대복귀 안 된 거예요?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. 얼마나 파워가 셌으면. 자,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아까 정 교수님이 이 유재수라는 사람은 승승장구 뭐 이런 표현 쓰셨던데요. 자, 김민지 기자 이어서 한번 가보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비위 의혹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전을 한 건 아니냐 이것 또한 큰 그 관전 포인트인데 그런 영전하는 그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감찰이 중단된 그 사건, 그 마지막 조사 직후에 유재수가 병가를 냈습니다. 몇 개월간 병가를 내고 사표를 제출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. 그리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을 해서 갑니다. 그리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 유재수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더욱 영전을 합니다. 참 실세죠. 징계를 받아야 했을 사람. 수사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다니 우리 특감 반원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랍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유재수 전 그 정책국장이 그 비위 의혹으로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표를 냅니다. 그런데요.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5일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다가 징계가 없이 사표가 수리되죠. 징계 없이.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갑니다. 비위 의혹에도 민주당의 몫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영전을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고요. 그 이후에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스카웃이 되죠. 수사 대상이 어떻게 광역시의 경제부시장까지 되느냐 이렇게 좀 석연치 않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야 이게 정 의원님 씁쓸한 것은 저런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저 높은 자리고 저런 자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저분은 비위가 지금 뭐 온갖 비위가 드러나는데 저렇게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저렇게 소위 잘 나가는 자리 꿰차고 앉아 계셨고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, 정 의원님?
지금 우리 이앵커께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차치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행기값 받아내고 또 뭐 아이들 유학비 받아내고 뭐 골프채 받고 또 고맙다고 하고 온갖 그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건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저 유재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힘이 센지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가 예. 보통 친노 인사, 친문 인사 해갖고 이렇게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거명됐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재수라는 인물이 과연 친노의 누구, 친문의 누구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감찰이 중단되고 또 영전이 됐을까? 예.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유재수란 사람이 수사받을 무렵에 친문의 누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것을 검찰은 알고 있다.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언론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예,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. 조심스럽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. 저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규명하겠죠. 그래서 이런 그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전되고 또 그 감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옆선 윗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순한 어떤 그 친분 관계가 아니고 예.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제한 게 아닐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했고요. 두 번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픽 좀 주시죠. 점입 가경입니다. 금융위 시절에 비위도 우리 유재수 이분은 부족했을까요? 검찰은요. 그 이제 금융위 국장 이후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랑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착착 가잖아요. 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중에도 유재수라는 이 사람이 비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답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? 업체 관계자들한테 정관계 고위 관계자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선물값 좀 보내세요. 이렇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. 유재수 의혹의 끝은 어디일까요?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. 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지난해 7월에 임명이 되잖아요. 근데 올해 2월에 김태호 수사관이 이 유재수 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. 근데 유재수라는 이분은 본인이 고발된 지 알면서도 그렇다면 보란 듯이 경제부시장 시절에도 저런 비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저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. 인생 자체가 비리류의 연속이니까 예. 아주 익숙한 행위니까 그냥 죄의식 없이 했을 수도 있고 예. 두 번째로는 아 나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짓밟을 사람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무사한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. 그러니까 둘 중에 예. 하나죠. 본래 그런 사람이든가 아니면 내 뒷배가 세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것도 이제 검찰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.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자기를 감찰했던 특감 반원이 와서 잘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도 있어? 아직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? 원대복귀 안 했어? 그리고 지금 조국 윗선 옆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청와대 안에 핵심 실세들이 뒤를 봐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건데 예. 자꾸 제가 이 연관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최순실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최순실한테 핸드폰 닦아준 사람이 있었죠? 이영선 행정관이라고. 예. 그리고 맞아요. 또 최순실을 도와줬던 사람이 안봉근 비서관, 이재만 비서관, 정호승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그들이 왜 최순실한테 이렇게 합니까? 그 다음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잖아요. 예. 그런 거라고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거든요. 그런데 유재수가 누굴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다 살아났고 영전했고 부산시장에 부산부시장에 가서까지도 저렇게 했다? 도대체 뭘 믿고 하는 것인가? 이런지 합리적 의심들이 막 나오는 거죠.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요. 본인도 놀랐답니다.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진로를 본인이 무탈하게 초이스 선택해서 가는 상황이 됐다.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? 없는 일일까요?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렇게 증언까지 했답니다. 정 교수님. 그만큼 그 유재수 국장이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. 예. 이건 그전에 그 본인의 특감반 비감찰 이후부터 감찰이 중단된 이후부터 행보를 보면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유재수 국장의 전 국장의 뭐 이를테면 개인 퍼스널티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. 오히려 자 조국 전 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? 운영이 그때 운영이 아마 청문회 때인가요? 나와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. 이 특별 감찰 문제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. 근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 뭐라 그랬냐? 자 저 정도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
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다. 이게 좀 경미한 거 아닌 경미한 수준.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예.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빵점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? 아하. 그런 어떤 뭔가 본인 뒤에서 직속 상관이 민정수석의 평가라든지 또 본인의 뒤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어떤 네트워크가 결국은 저런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어떤 그 뭐랄까 좀 예.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정말 거리낌이 없는, 뭐 어떻게 보면 활개 치고 다닌, 뭐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예.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자, 저 동아일보 사설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 동아일보가요, 유재수 의혹에 대한 사설을 하나 실었습니다. 제목은 유재수 영장 청구, 청와대 특강 중단시킨 윗선을 밝혀야 된다. 이게 오늘 자,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이고요. 검찰은 조 전 수석을 포함해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밝혀야 합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입니다. 굉장히 의미심장한 오늘 사설이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